자, 이번에 난 거기에 그죠? 114쪽 뭐 교재 차례대로 할게요. 114쪽에 보면은 양도와 취득식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보세요. 5월 10일 날 그죠? 취득했다가 이것을 8월 5일 날 팔았다. 그죠? 샀다가 팔았다 이러잖아. 그죠? 그 취득한 날 기준이 뭐죠? 요 날이 무슨 날이죠? 응? 그 취득한 날인데 기준이 뭐죠? 뭐 한 날이죠? 그렇지. 예. 대금을 청산한 잔금 지급한 날이잖아. 요 날은 무슨 날이죠? 응? 같은 말이잖아. 잔금 받은 날. 알겠죠? 항상 이 잔금 기준입니다. 등기를 먼저 하면은, 물론 이제, 요 날에 앞서 등기 먼저 하면 등기한 날이죠. 요 날에 앞서 등기 먼저 하면 등기한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이다, 이 날. 그죠? 그 양도일이 무슨 날이냐,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매매다, 매매라는 거는 유상. 그죠? 유상. 그렇죠? 그죠? 유상. 매매는 유상. 양도. 어? 요상. 매매는 요날, 요날, 요날. 요날 우리가 대금을 청산한 날. 어? 대금 청산한 날을 알 수 없다. 그럼 등기한 날. 응? 등기를 접수한 날로 하겠다. 요게, 그죠? 양도일이다. 알겠죠?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요날 알 수 없으마 등기한 날이다. 1번 할게요. 1번 이렇게 1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유상은 이건데 무상이죠. 그죠? 무상. 무상은 뭐죠? 상속이나 정여. 이건 언제죠? 그렇지. 상속 개시일. 정여는 언제? 네? 정여받은 날. 알겠죠? 정여받은 날. 신축은 언제죠? 사용선에서 네 번째. 무효 판결 받았다. 언제? 예? 당초 취득한 날. 그죠? 뭐 이런 거. 다섯 번째.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이다. 이건 언제? 그렇죠. 점유 개시. 점유를 개시한 날. 환지는 언제? 예, 환지 전 취득일. 환지 전 취득일. 정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리고 이제 취득 시기에 의제가 있다, 그죠? 의제. 부동산은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주식은 그 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86년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그죠? 이걸 우리가 요 의제 취득식이라 이랍니다. 신축은 사용 승인서 무효 판결 받았다. 그죠? 요거는 처음 취득한 날이죠. 당초 취득한 날. 시효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 환지는 요거는 환지 되기 전, 환지가 그 되기 전 취득한 날. 요 정감 있잖아, 그죠? 정. 요거는 아니잖아, 그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지만은 요 날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게 뭐냐? 장기 할부로 팔았다 이런 경우다. 그죠? 할부 매매 이런 거. 장기 할부 매매인 경우는 그 물건을 인도한 날, 그 물건을 사용한 날,
그 물건을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그죠? 그리고 수용이 됐다. 이런 수용인 경우다. 그죠? 수용은 대금을 청산한 날, 그 물건이 수용된 날, 등기한 날 중에서 무슨 날? 빠른 날. 요거 외우자 그랬잖아. 그죠?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그죠? 또 하나, 물건이, 그 목적물이 미완성됐다. 미완성됐으면은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그죠? 그 물건이 만약에 확정이 안 됐다. 환지 같은 걸 말하죠. 그죠? 요런 거는 확정된 날로 하겠다. 확정일. 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예, 끝났습니다. 요게 양도시기. 양도세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다. 그죠? 요는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 그죠? 요거.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면은 등기한 날이고, 여기 예외 규정이다. 그죠? 아, 세 가지. 그죠? 그 요거 상속, 상속 개시. 증여, 증여 받은 날. 신축, 사용 승인서. 응? 무효 판결은 당초 취득일. 시효, 점유 개시일.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 주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응? 부동산은 요거 85년 1일로 간주한다. 그죠? 주식은 80년 1일로 간주한다. 요전에 치르겠다 하더라도 요날에 치르는 거 아니다. 왜? 요때 우리가 기준시가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요날로 기준시가 적용한답니다. 요게 취득시기다. 그죠? 요게 다다. 알겠죠? 순서는 우리 책하고 안 맞죠, 그죠? 뭐 책에 맞는 뭐고 순서는 관계 없잖아, 그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요거 기타 그 오른쪽 한번 볼까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기타에서는 그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아, 1번 한번 보고 갈까요? 재개발 재건축 자산은 그거 재개발되기 전 부동산 취득일이다.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건 아파트 당첨권 같은 거. 당첨일. 경락, 경매.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은 결제한 날. 양도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날. 알겠죠? 내가 이민 가는 날 너한테 집 줄게. 이민 가는 날 조건이 성취되는 날. 그죠? 그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이거죠. 요게 시기다. 자, 이거는 우리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읽어보면 되잖아. 그죠?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죠? 정려는 정려 받은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꾸 몇 번 읽어보면 되죠, 그죠? 알겠죠? 상속은 언제? 정려는 언제? 신축은? 무효 판결? 당초 취득? 시효는? 점유 개시일?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이에요. 정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부동산은 85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 매매. 매매는 언제로 한다? 대금 청산일. 요날 알 수 없으마. 등기 접수일. 장기 할부는 인, 사 등 중에서 빠른다. 수용은 청, 수 등 중에서 빠른다. 미완성은 완성된 날. 그죠? 이렇게. 알았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알죠, 알죠, 알죠. 116쪽. 자, 이제는 이제 계산 구조다. 그죠? 양도 차익과
예, 양도 소득 과세 표준 계산하는 건 이 부분 양도세 계산하는 거죠, 그죠? 계산. 자, 우리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 양도 차이는 5천이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내가 요 살 때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이 1천만 원 들어갔다. 요걸 내가 보유하면서 비용이 또 2천만 원 들어갔다. 팔 때 비용이 1천만 원 들어갔다. 살 때 비용 들어가고 보유 시에 비용 들어가고 팔 때 비용 들어갔다. 그죠? 그럼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하죠? 뭐 빼잖아. 그죠? 다 빼준다. 이렇게. 그러면 1억 5천만에서 다 뺀 거. 그죠? 요걸 우리는 취득 시 비용은 요 비용은 요 취득가액에 포함해 버립니다. 알겠죠? 요걸 우리가 보유 시의 비용을 뭐라 부르죠? 아, 필요 경비인데 요 보유 시의 비용을 뭐라 한다? 그렇죠. 시작. 자본적 지출. 많이 들어봤죠? 보유 시 비용을 말합니다. 보유 시 수리비, 수리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 수선비구나. 수리비, 수선비. 알겠죠? 양도시 비용 뭐라 하고? 양도비. 요거는 뭐라 하고? 취득가액. 요거는 뭐라 하고? 양도가액. 자, 보세요. 그럼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 빼고 자본지출 빼고 양도비 빼면은 양도차익이잖아. 그죠? 시작. 양도가액 마이너스 양도비는 뭐가 된다? 양도 차이. 그걸 적어 드릴게요. 보세요. 그냥 우리 뭐 아는 거지만 다시 적죠. 양도가액에다가 그죠? 빼기 취득가액. 요거 이제 또 빼기 자본적 지출. 또 빼기 양도비. 요걸 모두 빼고 나면은 양도 차익이다,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갈로를 이름 묶어버리지 뭐, 그죠? 갈로. 갈로 하면은 더하기로 고치면 되겠죠? 요렇게. 그죠? 이 갈로 속을 우리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 알았죠? 다 같이 시작. 필요경비. 한 번 더 시작. 필요경비. 알겠죠? 그럼 이 양도 차익에다가 여기에다가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주죠.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줍니다. 그죠? 3년 이상.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 번 더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년 이상. 그죠? 요거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그 3년 이상. 1년마다.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최장. 그죠? 1년에 몇 프로? 3%. 그죠? 10년에 몇 프로? 30%. 9년에 27%. 8년에 24%. 7, 3, 21, 18, 15, 12%인데 3년은 굳이만은 9라 아니고 얼마? 10% 해준다 그랬죠. 1년에 3배수 미래 3%씩 요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죠?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등기가 돼야 된다. 그죠? 요걸 빼고 난 걸 우리는 양도소득이라 부른다. 양도소득이라 하자. 정해놨죠. 그죠? 여기에다가 250만 원 뺀다. 그 250만 원 빼는 걸 뭐라 하죠?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합니다. 알았죠? 요걸 빼고 난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과세표준. 여기에다가 세금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요거 기본공제다, 그죠? 기본공제. 예, 요것도 물론 등기가 필요한 자산은 등기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방금 과시대상에서입니다. 그죠? 과시대상. 그 과시대상은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요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있고, 아파트 뭐가 있었죠? 분양권도 있고, 또 재개발 뭐 있었죠? 입주권. 그리고 등등 있다, 그죠? 자, 보세요. 저 중에, 과세 대상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딱 일부만 해줍니다. 뭐 해주죠? 특별 공제는? 요거, 장기 특별 공제 있잖아, 그죠? 이건 다 안 해줍니다. 다 안 해주고 일부만 해줍니다. 뭐 해준다? 요 부동산하고 뭐 하고? 요거. 알겠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과 입주권만 해주는구나. 알았죠? 장기 보유 특별 대상은 부동산과 입주권이다. 알겠죠? 한 번 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뭐다? 시작. 부동산과 입주권. 알았죠? 입주권. 그럼 이건 안 해줍니다. 이런 건 안 해줘. 이런 안 해주죠. 그죠? 지상권, 전세권, 이거 안 해줍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안 해줍니다. 알겠죠? 이것도 안 해주고, 안 해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런데, 기본공제는 다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알겠죠? 이거 다 해준다. 잘 보세요. 다 해주는데, 요거, 250만원, 요거 250만원, 요거 묶어가지고 250만 해줄게. 이렇게 3등분. 알겠죠? 우리가 이제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권리와 주식 기타 파생이잖아. 그죠? 요거 250만원, 부동산 권리 기타 묶어서 250만원, 요거 250만원. 그럼 1년에 얼마? 750만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다 해준다, 그죠? 요거는 해주기는 다 해준다. 모두가 다 대상이 되는데, 하나하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그죠? 부동산 등 250만원. 주식 등 25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파생상품 250만원. 요래 해주겠답니다,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알았죠?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그래서 총 얼마? 750만원. 그래, 기본공제를 갖다가, 그죠? 요거 따로 안 해줍니다, 그죠? 요거 따로 250만원, 250만원 해주는 게 아니고, 요거 묶어가지고, 한도가 1년에 얼마? 최대 얼마? 250. 최대 250만원만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250만원만. 요게 기본공제다. 알았죠? 자.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예, 정 여기 요거 제외되는 거 제외 조정 지역 있죠? 조정 지역 여기에 저기 맞죠? 그죠? 세종시 그죠? 조정 지역 내 집 두 채가 있으면 안 됩니다. 2주택 이상은 제외한다. 조정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은 제외. 요거는 제외. 요거는 제외한다. 안 해준다. 그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조정 지역 내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안 해줍니다. 알겠죠? 두 주택. 그러면 3주택은 물론 안 해주고, 그죠? 2주택 이상 안 해준다. 자,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해줍니다. 알겠죠? 비사업용, 작년부터 해주죠? 요거, 비사업용 토지는 해줍니다. 알았죠? 또, 헷갈리지 말고, 비업무용 토지 있죠? 비업무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
요거는 재액 아니고 해준다. 알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요것도 정해줍니다. 다. 알았죠? 다 해준다. 자, 그럼 안 해주는 거 하나 있다. 그죠? 조정지역 내 몇 주택? 2주택을 안 해준다. 그럼 비상용 토지도 해준다. 알겠죠? 다 해준다. 요것만 가지고 이제, 자, 뭐 말이라도 만들면 되잖아. 보세요. 미등기는 해줍니까? 미등기는 안 해주죠. 장기보 특별공제 미등기 안 해주잖아. 그죠? 2년 6개월 보유하면은 안 해주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또 뭐 해준다? 등기된 거 막 해주는 거 요거잖아. 주식은 또 안 해주죠. 그죠? 요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은 말을 바꿔가 나오면은 알 수 있잖아. 그죠? 2년 하면 안 해주고 미등기 안 해주고 저기 나와 있는 뭐 주식이나 기타 자산 파생상품은 안 해주고 그죠? 알겠죠? 조정지역에 2주택 안 해주고 알았죠? 기본공제는 요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합니까? 기준시가입니까? 예? 실거래가입니까? 기준시가입니까? 실거래가, 실지거래가로 한다, 그죠? 실지거래가, 요것도 실제지출액, 양도비도 실제지출액으로 한다, 실거래가입니다, 그죠? 실거래가.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 요거 알 수 없더라. 요거. 오래돼가지고, 그죠? 옛날에 샀다 보니까 증빙자료도 없더라. 요거 알 수 없더라. 요거는 알 수 없는 게 있겠죠, 그죠? 요걸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제 잘 아네. 시작. 매감환기. 알았죠? 예, 매감환기. 한 번 더 시작. 매감환기. 매가 뭐죠? 매매 사례. 감은 뭐죠? 감정가액. 그죠? 요거는 감정가액.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 환은 뭐죠? 환산가액. 기는 뭐죠? 기준시가. 알았죠? 요거는 기준시가다. 알겠죠? 매감환기. 다시 시작. 매감환기.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요걸 우리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은 양도가액은 실거래거로 합니까? 매매사례를 합니까? 예, 네, 맞습니다. 실거래가입니다. 요쪽을 감정가액으로 하면은 요쪽은 실거래가입니까? 감정가액입니까? 실거래가. 환산가액으로 하면은 요쪽은 실거래가입니까? 환산입니까? 실거래가. 긴식을 할 때는 실거래가입니까? 긴식가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긴식가 해준다. 그죠? 긴식가일 때는 뭐라 한다? 기준시가. 알았죠? 왜? 실거래가와 긴식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걸 실거래가라고 긴식하면 차이가 많이 생겨버리잖아. 그죠?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차이 크니까. 요거 모를 수도 있다. 그죠? 요거 모를 때 있다. 오늘 팔았다. 요거는 우리가 부당신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알 수 없는 경우다. 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는 어떻게? 그렇죠. 매감기. 환산이 없다. 요거는 매매 사례. 뭐죠? 감정가에 요거는 바로 뭐죠? 기준시가 없다. 그죠? 이렇게. 아,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시작. 매감기.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뭐라 한다. 시작. 매감환기. 요런 가액 매감환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요거는 우리 실거래가잖아. 그죠? 요걸 뭐라 부르죠? 그렇지. 예, 추계결정한다 이랍니다. 알았죠? 추계결정. 알겠죠? 추산하여 계산했다. 추산했다 이런 뜻이면 추산. 추계결정. 요걸 우리가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세요. 요걸 추계결정하는 요런 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요 금액으로 안 해주고 요거 대신에 몇 프로 해준다?
3%, 7%, 1% 해준다. 그죠? 요거는 부동산, 요거 부동산, 요거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나머지 기타 1%. 미등기 부동산은 0.3% 공제해 줄게. 요거 우리 뭐라 부른다 그랬죠?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다시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래 부릅니다. 알겠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한다. 아. 자, 다시. 실제 양도가 알 수 없다. 시작. 매감기. 취득가를 모른다. 매감환기. 알았죠? 그 요런 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요거 안 해주고 요거 대신에 3%, 7%, 1% 합니다. 알겠죠? 그럼 어디에 3%냐? 요거. 기준식은 요 합니다. 알겠죠? 요 금액에 3%, 여기에 7%, 여기에 1% 공제해준다. 요걸 뭐라 부른다?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한 번 더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 부분이 끝났습니다. 과표. 요걸 과세 표준을 한다. 그죠? 요 이제 추가하는 게 뭐냐? 이런 거죠. 그죠? 요 이제 취득세 그러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럼 요거 보유세 비용, 자본지출 비용, 양도세 비용, 양도비, 요런 비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죠? 요런 거 뭐 간단히 알아보면 되죠. 이거, 그죠? 간단하게. 그거 하면 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잖아. 요 내용이. 그죠?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거. 116쪽에 나와 있는 거. 그 위에 보니까 매감기 보이고, 그 아래 보니까 매감환기 보이고, 그죠? 또 그 아래 보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말도 보이죠? 양도 차익. 3년 이상. 그죠? 기본 공제. 250만원. 그 세율은 그 있다, 우리 하면 되는데. 미등기는 70%. 그죠? 나와 있네요, 그죠? 미등기는 70%다.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은 40, 2년 이상 6에서 42, 주택은 미등기 70, 1년 미만 40, 1년 이상 6에서 42, 기타는 6에서 40이다. 그죠? 다음 오른쪽에는 거기에 양도 차이 계산이다. 그죠? 실거래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넘기세요. 118쪽에 그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비용. 요거 비용. 요 비용들을 쭉 드러놨죠. 그죠? 그 취득시의 비용, 보유시의 비용, 양도시 비용을 예를 드러난 겁니다. 예시. 알겠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이런 비용들이다. 그죠? 그 1번.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1번.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했다. 취득가액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얼. 그게 그죠? 나와 있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이거 취득시의 비용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취득시의 비용. 자, 기억, 취득세, 등록세. 아, 이런 거. 그죠? 아래 보니까 뭐 그죠?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의 상가액을 가경도에 하는데, 근데 요거 한마디 딱 기억하세요. 요거 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 여기 하나 나오죠. 그죠? 타 소득 계산. 타 다른 소득.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그럼 여기는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했잖아. 그죠? 요 다른 소득 하면은 양도 소득이 아니고, 알겠죠?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옵니다. 사업 소득세, 이렇게. 예, 종합 소득,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그죠? 예, 뭐, 기타 뭐, 임대 소득이 합산되는 사업 소득이다. 뭐, 등등이 나오는데, 뭐, 이거 외에도 나올 수 있잖아. 그죠? 뭐, 이자 소득. 배당소득, 그죠? 쭉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퇴직소득, 그죠? 그런데, 주로 여기 두 개 많이 나와요. 요런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공제받았단 말이잖아. 그죠? 공제받은 것은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 또 해주면 이중공제 되었잖아. 그 요거는 공제 안 해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런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됐다는 것은 공제받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공제받았는데 또 공제해주면 안 되잖아. 요거는 공제 안 해준다. 알겠죠? 예. 요거는 제외한다. 이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하면 틀리죠. 그죠? 포함한다 하면 안 되고 모두 뭐 한다? 제외한다 해야 되겠지. 그죠? 요게 잘 나오죠. 그죠? 요 말이. 요거 하나, 요게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말 뜻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것도 포함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제외한다. 알았죠? 제외한다. 요거 하나.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자 보세요. 이제 됐고 자 보세요. 그거 보면 이제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인터 보면은 자주 나오면 이 말이 나옵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나오죠. 그죠?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요게 뭐냐?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이 말 나오거든. 아, 이자다. 이자. 알았죠? 이자. 현재 가치 할인 차감하면 이자를 말한다. 이자. 알았죠? 이자. 이자는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지. 포함해 줍니다. 알겠죠? 아, 이자구나. 이거 쉽게 말하지. 왜 어려운 말 썼느냐? 요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장기 이자죠. 1년 만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받을 돈 1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70원이다. 예를 들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계를 하나 팔았습니다. 오늘 내가 기계를 팔았다. 그죠? 기계를 처분했는데 이걸 100억에 처분했습니다. 100억에 팔았다. 그런데 요 돈은 5년 후에 받기로 했다. 오늘 기계를 내가 팔았는데 100억에 팔았잖아. 100억 받기로 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억을 챙겨 합격해요. 100원에 팔았다. 그죠? 그 돈을 내가 5년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100억에 파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맞죠? 그죠? 오늘 돈 받았으면 100원 파는 거 맞죠? 그죠? 5년 후에 받으니까 5년 동안에 뭐가 있죠? 이자. 그걸 빼야 되잖아. 그죠? 그걸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라 합니다. 뭐 한숨을 그러십니까? 네? 이걸 우리가 이제 회계상에서 요걸 현재 가치랍니다. 쉬운 말인데 용어가 어렵지. 그죠? 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걸 우리가 명목 가치랍니다. 미래 가치라죠. 그죠? 요 차이가 30이 생겼죠. 요걸 뭐라 하느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상에서 이래 하는데 왜 이래 해놓느냐 하면은 요걸 이래 표시합니다. 보세요. 뭐 잠깐 요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읽을 때 이 말 나오면 아하, 뭔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 받잖아, 그죠? 요거, 요거. 요럴 때 우리 장부에다 이래 합니다. 돈을 내가 아직 안 받았잖아. 미수금이죠? 얼마 안 받았죠? 앞으로 받을 돈 100원 맞죠? 100원 받아야 되잖아. 100원 받아야 되는데, 요 100원 받아야 되는데, 그 현재가치 할인 차금, 요게 요거. 오늘 현재가치는 70원이잖아. 이자가 얼마? 30원. 요래 장부를 표시합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 돈 받을 돈은 실제는 얼마죠? 오늘 현재는 얼마? 70원인데 미래 받을 돈은 100원이다. 그 사이 이자가 얼마 있다? 30원. 요렇습니다. 요래 표시합니다. 장부에다가. 그러면은, 요걸, 이제 우리 보세요. 요 이자는 몇 년간 생기는 거죠? 5년 동안 생기잖아. 우리가 기업, 모든 기업은 1년마다 결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 1년마다 결산해야 되니까 요걸 5년 동안 나눠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요걸 나눠줘야 됩니다, 5년 동안에. 매년 결산해야 돼. 이걸 5년치잖아, 5년치. 1년에 얼마씩? 6원씩이잖아. 그죠? 맞죠? 그죠? 6원씩 나눠줍니다. 보세요. 요게 1년이 지나면은 6원이 빠져나갑니다. 1년 지나마. 알았죠? 얼마 될까요? 그렇지. 24원 뒤. 1년 후에는 장부가 24원이 딱 바뀌어요. 그래. 요게 얼마 될까요? 그렇지. 이건 76원 돼버려요. 이렇게. 1년 지나면은. 요 6원이 어디로 가느냐? 요게 이제 장부의 손익계산서로 요 이자 수익 6원 요리 갑니다. 이렇게. 이자로. 밖에 나가는 거죠. 또 1년 지나마 또 6원 뺍니다. 여기 6원 또 빼고. 얼마 남을까요? 18원. 또 1년 지나마 12원. 이런 식으로 6원씩 빼나갑니다. 매년. 그러다가 5년 지나면은 여기 제로 되겠죠. 여기 제로 되면 여기 얼마? 100원 되겠지. 그때 얼마 받아야죠? 100원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장부하고 딱 들어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장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하는 계정을 뭘 한다?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합니다. 명목 가치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그 차이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알았죠? 아, 이 말 쓰는구나. 내용은 뭐다? 이자. 이자다. 알았죠? 그래 이해하면 되고. 다음에는 거기에, 됐습니다. 그죠? 아래 보세요. 니언. 그, 아, 기억의 끝에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읽어보고, 끝에 보면 거기에, 그 기억의 마지막 줄에 한번 보세요.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에 필요 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는 취득가에서 뭐 한다? 공제. 그 말이 이 말이잖아, 이거. 그죠? 요 말이잖아, 요거, 요거.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 있으면 뭐 한다? 제외한다는 말이잖아. 그 말. 더 이해되죠? 그죠? 그겁니다. 니언. 소송비용, 화해비용 포함합니다. 티것에 보니까 이자도 포함하는데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리얼 보세요. 리얼. 강가 상급비 같은 것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뒷말 보세요.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에 계산 시에 필요 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한다? 제외. 이해되죠? 그죠? 요 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자본주 지출이다. 그죠? 요거, 요거, 요거. 보유시의 비용. 어떤 게 있느냐? 기억. 그게 니언, 기억, 니언, 티급, 리얼, 미용, 피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기억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거, 아, A, B, C, D, E, 이거. 개조, 엘리베이터, 피난시설, 복구비용, 정설, 확장, 아, 이런 거구나. 니언, 소송비용, 화해비용, 보유시의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 소송비용, 화해비용이고, 리얼에 보니까 용도 변경이나 이용, 계량 이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그죠? 그 계량 같은 거는 리모델링 같은 겁니다. 리모델링. 다음에 미험에 보니까 우리가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게 있다.
또는 재건축 부담금 이런 부담금을 냈으면 이것도 공제해 주겠답니다. 필요경비로서 장애물 철거 비용이라든지 사방사업 뚝을 갖다 하나 만들었다 이런 비용이 있으면 나중에 공제해 주겠답니다. 그 외에 증빙 서류로 확인되면은 요거 전부 다 공제해 준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니까 양도 비용 나와 있죠. 양도세 비용이 또 네 개 나와 있다 그죠? 기억 신고서 작성 비용 니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정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증권 거래소 등등 그다음 명도 소송 비용 명도비 같은 거 그 채권을 갖다가 팔고 발생한 매각 차손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공제해 주겠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한다?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그죠? 필요경비. 알겠죠? 이런 비용들 공제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공제. 아, 이런 비용들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방금 봤던 걸 아래 그게 또 한 번 더 해놨네. 그죠? 예. 필요경비 그게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 그죠? 넘기세요. 120쪽에 120페이지 보니까 이거 나와 있네. 요거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시작. 매감환기 한 번 더 시작. 매감환기 거기 나와 있는데요. 매매 사례는 3개월 전후에 매매 사례다. 그죠? 감정가액, 감정평가세, 감정한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 122쪽에 그 122쪽에도 위에 나와 있는 거 이거네 그죠? 내가 이건데 그 가운데 한번 보세요. 122페이지 가운데 요거 나와 있네. 요거 3% 7% 1% 부동산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이걸 뭐라 한다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알았죠? 내려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그죠? 이거 나와 있네. 이거.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요거. 등기된 자산으로서 부동산과 입주권만 해준다. 조정 지역에 이상 안 해준다. 알았죠?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부동산과 입주권. 조정지역 내에 있는 2주택 이상은 안 해준다. 금년 4월달부터죠. 그죠? 이제 원래 지금 해당되니까 안 해준다. 비상토지는 해준다. 그죠? 그 오른쪽에 보니까 그 3번에 보면은 적용 배제가 나와 있네요. 그죠? 미등기. 그리고 니연, 디귿, 리얼, 미용.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2주택. 그죠? 기억에 미등기는 안 해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니연, 디귿, 리얼, 미용. 그 말이 뭐냐? 전부 2주택 이야기입니다. 2주택. 알았죠? 2주택이다. 2주택 안 해준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그죠? 공제율 요거 10% 요거 알겠죠? 그죠? 자, 요거 하나 봅시다. 보세요. 요거. 자, 우리 이거 뭐 자주 했던 건데 숫자도 그대로 할게요. 내가 8억에 샀다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보유하다가 12억에 팔았다. 그럼 8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으면 4억 남았죠. 근데 요 조건이 뭐죠? 여기 뭐죠? 비과세잖아. 맞죠?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잖아. 비과세. 그럼 여기 양도 차익이 4억이면 비과세 되죠? 비과세지만은 여기 9억이 넘었죠?
9억 넘었잖아. 9억 넘었으면 무슨 주택이죠? 고가주택. 9억 넘었잖아. 그죠? 9억 안 되면 관계없습니다. 9억이 넘었을 때 요 9억 넘는 부분은 세금을 과세한다. 그죠? 9억 넘는 부분은 과세합니다. 요 계산을 한번 보세요. 4억 곱하기, 자, 시작. 기억 안 납니까? 시작. 분의? 그렇죠.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알겠죠? 고래 계산합니다. 다시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6억에 샀다가 7억에 샀다가 집 한 채 10억에 팔았다. 이것도 고가주택이잖아. 그죠? 얼마 남았죠? 3억 남았죠? 그래 3억 요거 9억 넘었잖아. 9억 넘으면 과세합니다. 자, 시작. 다시 시작.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요거 다시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알았죠? 요거 12억이잖아.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계산하면 얼마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10분의 3이잖아. 4분의 1이죠. 4억에 4분의 얼마? 1억이죠. 1억 요거 세금 내라 이겁니다. 1억 1억. 알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양도 차익이 4억이 생겼지만은 3억은 비과세. 요 중에 1억은 세금 내라 이겁니다. 알겠죠? 1억. 1억 세금 낸다. 요게 양도 차익 세금 내라. 자, 그런데 보세요. 요게 만약에 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요게 뭘 빼줘야 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야 되잖아. 그죠? 요거 뺄 때 요 고가주택이잖아. 5년 이상이죠. 5년, 5년, 5년. 알겠죠? 5년이면은 요거 1년에 몇 프로? 3% 그랬죠? 고가주택은 3% 아닙니다. 8% 빼주겠답니다. 고가주택은 8%. 알겠죠? 8%. 요 경우에만 무슨 주택?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몇 프로? 1년에 몇 프로? 8%. 알았죠? 그러면 5, 8이 40. 그럼 몇 프로 빼준다? 40%. 4억. 4천. 요게 뭐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제 알겠죠? 8%. 응? 응. 고가주택은.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알겠죠? 고가주택인 경우와 아닌 경우. 알았죠? 그래, 요거는 8% 공제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요게 우리가 8%, 8배수 공제니까 3 이상은 24%, 4, 8이 얼마? 32, 5, 8이? 6, 8이? 7, 8? 8, 8? 9, 8? 8, 요거 몇 프로? 80%. 최대 80% 공제했다. 그죠? 그리고 기본 공제는 얼마죠? 기본 공제 얼마? 250. 그럼 나머지 계산. 자, 이제 이리 오세요. 보세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 보세요. 계산합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7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이것도 고가주택이네.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10분의 1이잖아. 3억에 10분의 얼마? 3천. 맞죠?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3억인데 요 3억 중에서 2억 7천만 원은 비과세, 3천만 원은 세금 내라 이겁니다. 3천만 원.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보유기간이, 요게 그죠? 13년 보유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했다. 10년 이상은 공제율이 몇 프로? 80%잖아. 그죠? 아, 여기에다가 80%를 공제해 줍니다. 80%. 38, 24.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또 기본공제 얼마? 250. 그러면은 남는 금액 얼마? 여기에 세금 내면 되죠. 그죠? 요렇게. 자, 여기 기억할 거. 아,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 한다? 8%다. 그죠? 알겠죠? 고가주택, 요거는 고가주택. 고가주택 외에는 몇 프로? 3%. 됐죠? 자, 이제 책을 봅시다. 그 123쪽에 아래 보세요. 그 아래 123쪽에 아래 보면은 1세대 1주택 나와 있죠. 1세대 아래 표 1세대 1주택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그 앞에 나와 있는 1세대 1주택 그거는 뭐죠? 고가주택. 그죠? 알겠죠? 123쪽에 아래 나와 있는 표. 알았죠? 하나는 고가주택이다. 하나는 고가주택 외. 알겠죠? 고가주택만 8%. 그래, 3년 이상이면 24. 4년 이상은 32. 5년 이상은 40. 아시겠죠?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해 안 가면 질문하세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 그게 헷갈린다고. 아. 취득세에서는, 이거는 그죠? 고급주택이라죠, 그죠? 고급주택.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급주택 말 안 씁니다. 고가주택이라잖아, 고가주택. 하는데, 요거는 6억이고 요거는 얼마? 9억이죠. 이거는 9억이고 6억이잖아. 그죠? 이게 같은 금액입니다. 왜? 이거는 실거래가. 요거는 시가표준액. 알겠죠? 그 시가표준액이니까 실거래가 70%잖아. 요게 70%니까 약 이거 나오잖아. 우선 알겠죠? 그리고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이고 요거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그 이 금액은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이다. 알겠죠?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죠? 양도세는 실거래가니까. 예,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보세요. 야, 이제 다 끝났네, 그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뭐 보유기간 나와 있는 거, 그거는, 예, 우리 뒤에 가면은,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그 뒤에 나오네, 그죠?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한 합산한다, 그죠? 124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124쪽에 나와 있는 거, 그 위에 나와 있는 그거는 뭐, 위에 거는 보지 마세요. 아래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이거는 뒤에 그 신고 납부할 때 그거 넣을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 이거 했잖아, 그죠? 보세요. 내가 3월 달에 양도 차익이 500원 생겼다. 요거 세금 내죠? 내야 되잖아. 그죠? 예정 신고. 그죠? 요걸 해야 됩니다. 그죠? 신고 납부 해야 되죠? 5월 말까지. 그럼 만약에 8월 달에 양도 차익이 또 500만 원. 요거 300만 원 생겼다. 그죠? 그럼 또 세금 내야 되죠? 예정 신고 해야 됩니다. 10월 말까지. 안 하면 간세 붙죠? 자,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 5월 달에 확정 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내년, 이거 예정 신고 다 했죠? 그죠? 했는데 내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우리는
소득이 뭐냐 하면은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1년 동안의 소득입니다. 1년 동안. 알겠죠? 그러면은 요 1년 동안의 소득은 결국은 얼마죠? 800만 원이잖아. 그럼 8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렇게 500만 원에 대한 세금과 300만 원에 대한 세금 요거 합하는 거하고 요래 계산한 거하고 세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 금액이 크면 이게 커져 버립니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래 계산해 가지고 이미 납부한 세금 있죠. 빼고 이미 낸 거를 빼야지. 빼고 나서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요걸 해야 되겠지. 만약에 요 세금이 더 많으면 내가 돌려받아야 되죠. 환급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3월 달에 내가 집을 팔고 양도 차익이 500원 생겨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죠? 8월 달에는 토지를 팔았다. 토지 팔고, 토지를 팔고 나서 손해봤습니다. 손해. 손실이 생겼다. 300원. 요걸 세금 안 내죠? 손해봤는데. 요거는 집을 팔고 이익 봤으니까 세금 냈다. 그죠? 요거는 8월 달에 손해봐버렸습니다. 손실이 생겨서 세금 안 내죠? 그럼 세금 잘 들으세요. 내고 안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걸 공제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공제해 주면은 양도 차익은 200원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500원 내고 안 내는 거 하고 요거 빼면은 200원 내는 거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500원 내고 요거는 200원 내는 거잖아. 어느 게 맞을까요? 500원 낼까요? 내고 안 낼까요? 요거 공제해주고 요거만 낼까요? 아, 위에 거. 내고, 요거는 내고 안 내고, 요거는 공제하는 거.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응? 이런 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실무에 가더라도 이익 봤을 때 하고 손해 봤을 때 하고 요거 공제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해줍니다.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하고 주식은 안 해주고 부동산끼리 주식끼리는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공제해 준다 이겁니다. 손해받는 거. 그러면은 500원 납부했으니까 요거 200원 낼 걸 500원 내서 돌려받아야 되죠. 확정신고해서 환급받습니다. 요런 말이 어린 나이라면은 124쪽에 아래 나와 있는 그겁니다. 124쪽에 거기 아래 보면은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결손금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그랬죠. 차손을 합산한다는 것은 상계한다,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합산한다는 것은 그냥 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아, 그래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아, 빼주는구나. 예?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이제 정산할 얘기죠. 정산할 때. 알겠죠? 예. 그렇지. 당해 연도, 그만. 그죠? 예. 예, 다음에 125쪽에, 그 125쪽에 나와 있는, 이거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거, 기본공제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 말하면 되잖아. 기본공제는 얼마씩? 250만원씩. 부동산 250, 주식 250, 파산상품 250이다. 그죠? 거기 거의 나와 있네. 250만원씩. 그죠? 기본공제다. 됐죠? 예. 126페이지. 그 126에 보면은, 예, 그거 나와 있는 거. 그죠? 그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죠? 그 비교해 놨는 거. 그거 참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26쪽에 그거 보니까 뭐가 나와있죠? 세율이 나와있죠? 그거 잠깐 정리하고, 예, 그것만 잠깐 세율까지만 정리할게요. 잠깐 보세요. 그, 요, 제가 요, 정리해드리게 한번 보세요. 요겁니다.
요 부동산과 권리의 세율은 같다. 알겠죠? 요게 얼마냐? 우리가 부동산 토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40%,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50%, 등기 안 하고 팔면 미등기는 70%. 이게 기본 세율이다. 그죠? 기본 세율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하면은 주택도 들어가죠. 그죠? 주택도 똑같았는데, 주택도 알겠죠? 한 3년쯤 된 건데, 3년 전에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요거 해줄게 낮췄습니다. 원래는 이거였는데, 우리 집을 샀잖아. 그죠? 집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6에서 40입니다. 그 토지나 상가 건물을 사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요거고, 주택은 얼마 이상? 1년 이상만 하면 요거다. 알겠죠? 요게 주택하고 입주권. 항상 우리가 입주권이 따로 온다 하는 거 아세요? 입주권도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죠?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요거는 1년 미만. 그럼 요거는 없겠지 뭐. 그죠? 미등기는 70일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 요것만 하면 되지 뭐. 그죠? 1년 이상 6에서 40이, 1년 미만은 40, 미등기는 70이다. 요 주식은 뭐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그죠? 요 주식은 간단한 요래하면 됩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구분해서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1년 미만 보유하고 파는 경우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요거는 20%, 요거는 30%. 알겠죠? 기타 자산, 이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다. 6에서 42%. 파생상품은 원래 이게 얼마냐 하면, 요게 그죠? 원래 이게 20%거든요. 세금이 20%인데, 75%를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75% 감면. 여기에서 75% 빼준다. 알겠죠? 그러면 20%에 75%라는 거는 15%잖아. 그럼 20%에다가 요걸 감면해 준다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몇 프로죠? 5% 과세한다. 파생상품을 5% 과세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요게 세율 구조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정지역, 여기 나왔잖아. 그죠? 조정지역에 2주택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할증과세 10% 플러스. 조정지역 여기에 세종시에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다가 팔면 20% 플러스. 그리고 하나 더, 비사업용 토지 있죠. 요것도 플러스 10% 할증과세 붙는다. 이게 세율 구조다. 알겠죠? 세율 구조 이게 다입니다. 요 내용. 세율 구조. 대처 구조.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율까지. 예.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양도세, 비과세 부분. 남아있는 게 있죠. 그죠? 신고 납부, 그거 마무리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조세 총론 할 거니까 고려하시고. 예. 오늘, 그럼 또 집에 가서 오늘 또 공부 좀 해와야 되죠. 응? 취득세, 그죠? 공부했던 거, 등록세. 전세 했잖아, 그죠? 종부세도 했죠? 오늘 했잖아, 그죠? 그리고 오늘 한 것까지, 양도세까지. 다 하네, 그죠? 아니,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딱 하고 나면, 그래. 총 한 복습 딱 한, 다 해버리잖아, 그죠? 예?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